오늘은 4분 너바 소식 고고! 자모란트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 계정에 의미심장한 사진들과 글을 포스팅했고 이 때문에 경찰이 그의 집으로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다행히 별일은 없었으며 SNS로부터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필라델피아는 제임스 하든에게 맥스 계약을 제시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의 휴스턴 복귀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폴 조지는 개인적으로 휴스턴 구단이 하든을 데려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든과 같이 공을 오래 쥐고 플레이하는 선수가 합류한다면 제일런 그린에게 큰 성장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 덧붙였네요. 한 NBA 관계자는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 단지 사람들이 레이커스가 수입당한 것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대화 주제를 바꾸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르브론은 NBA 역사상 플레이오프에서만 100패를 기록한 첫 선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콜린 카워드는 르브론이 포함된 레이커스 골스 간의 트레이드 딜을 제안했는데요. 골스가 르브론을 받는 대신 레이커스는 앤드류 위긴스, 조던 풀, 조나단 쿠밍가를 받아오는 조건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오프시즌 오스틴 리브스가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그에게 최대 4년 98.7밀리언 달러 계약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레이커스 구단에서는 이를 모두 매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루이 하치무라에 대해서는 7.7밀리언 달러의 퀄리파잉 오퍼를 행사할 예정이며 다른 팀들이 하치무라에게 오퍼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리브스와 마찬가지로 모두 매치시킬 수 있다고 하는군요. 카이리 어빙은 자신이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지만 결정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아디다스와 푸마가 그의 신발 계약에 관심 있다고 하네요. 매직 존슨은 니콜라 요키치가 마이클 조던, 레리 버드,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코비 브라이언트, 카림 압둘자바, 샤킬 오닐 등 쟁쟁한 레전드들이 그랬듯 농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야투율 50%, 3점슛 성공률 40%, 자유투 성공률 90%로 최소 평균 30+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자말 머레이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뉴욕 구단 내부적으로 카멜로 앤서니의 등번호 7번을 영구결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드와이트 하워드가 NBA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언급했으며 우승까지 차지하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 덧붙였군요. 한 소스에서 토론토, 포틀랜드, 멤피스 간이 삼각 트레이드 딜을 제안했는데요. 토론토는 루크 케너드, 타이어스 존스, 나시어 리틀, 그리고 23년 신인 드래프트 3픽과 26년 1라운드 보호픽을, 포틀랜드는 파스칼 시아캄과 23년 신인 드래프트 13픽을, 멤피스는 앤퍼니 사이먼스를 얻는 조건이네요. 이 트레이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데릭 화이트는 단일 플레이오프에서 200득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 중 야투율 50%, 3점슛 성공률 45%, 자유투 성공률 95%를 NBA 역사상 최초로 기록 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 기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지난 보스턴과의 4차전 경기에서 왼쪽 발목 부상을 당한 게이브 빈센트의 현재 몸 상태는 퀘스처너블이라고 합니다. 다음 경기 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네요. 말콤 브록던은 현재 오른팔 힘줄에 부분 파열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경기에 뛰고 있다고 합니다. 1차전부터 부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카림 압둘자바는 만약 자신이 로드 매니지먼트를 했다면 25년에서 30년은 플레이할 수 있었을 거라 말했군요. 몬티 윌리엄스는 디트로이트 구단이 제안한 큰 금액의 계약을 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클리퍼스 구단이 타이론 루 감독을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피닉스 구단이 그 영입에 관심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빅터 웬바냐마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 대해 프랑스 국가대표팀 일원으로서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목표는 파이널에서 미국팀을 이기는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 탑3로 평가되는 브랜든 밀러가 자신은 본인이 1픽이라고 생각하지만 7피트 5에 8피트 윙스팬을 가진 선수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4분 너바 소식 끝!